안에 있는 게 치즈가? 아니, 계란. 전복 내장으로 만든 밥이야. 제주 흑돼지 라면. 이건 조금 비리대, 아줌마가. 새우, 딱 새우. 아. 영양육수 배고 간지. 이거 뭔가 나는 하얀 색깔일 줄 알았는데 고기국수 같지 아니네. 좋습니다. 지금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육개장 같아.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건 새우 많이 난다. 안창탕면. 새우 많이 난다. 안창탕면 이거는 육개장. 다음은 만복김밥 치우고 만복이. 이거를 이따 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된다 했어. 어메 오징어나? 어메. 이거랑 먹으면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충무김밥. 해가지고 약간 좀 비싸다. 하나씩 끊었네. 이것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야? 허쉬 감귤. 왜? 아이 허쉬 그거네. 샌드. 아하. 그거다 그거. 다시 한번. 감귤 향. 우도에서 날아온. 많이 들어왔는데, 꽤. 뭐, 찰떡파이라니까? 한 개야? 응. 뭐야? 찰떡파이. 아, 뭐야, 그냥 뭐라. 찰떡. 찰떡 아이가 찰떡. 찰떡. 91년도 거예요. 92년 4월 8일. 근데 제 목표가 생일일 때 단식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써놓고 계속. 흘리지 말고 드세요. 가운데가 좀 푸석푸석해. 머리 올렸고. 밥 왜 이러니? 밥왜 이러나? 엄마는 잘했지, 계란말이. 프로다, 프로. 프로 선수. 야. 나는 거야. 땅.
좋다. 그때 저기 뭐지? 신성동구 마트에서 전국장이야. 혹시 고추장 넣고 비벼먹고 싶은 고추장 넣어 먹어? 아니 보리밥이요? 아니 보리밥 아니에요. 보리밥 못했어요. 보리밥 할 수는 없어요. 밥이 많아서. 먹어볼까요? 먹어보라. 맛있다. 먹어봐. 이거는 내가 만든 깻잎순 나물이에요. 괜찮네. 처음부터 물 안 짜게 끓였다니 딱 좋다. 면치기를 보겠습니다. 너가 했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방송인 것 같다.